그치? 오, 뭐 이렇게 나와? 우와, 우와 엄청 크다. 아, 감사합니다. 봐봐. 오빠 잘 먹겠습니다. 야, 이게 두껍게 나오는구나, 이건 또. 이건 중간살이네. 10대살이네, 이거. 안 들어간 게 한 개. 나쁘지 않네. 맛있네. 맛있네. 워낙 맛이야. 제가 앉아봐. 그래. 어떻게 같은 거 쓰셔서. 나쁘지 않아. 왠지 세찬이 뭐 하나 할 것 같은데. 그지? 세찬이가 딱 할 때야, 오늘이. 아까 말 진짜 안 하는 거 봤어요? 세찬이 할 때야. 그리고 내가 오프닝 중간에 내가 너 눈 마주쳤어. 너의 그 약간 흔들리는 눈 밖에는 내가. 저 아버지지? 저 아니에요. 저 진짜 저 아니에요. 너 아버지야. 나 봐봐. 너 어디야? 우리 지금 기, 저기. 우리? 내 아들 하영이랑 광수이랑 종국이 쌤쌤아. 어, 형, 여기 있어. 쌤쌤아. 장그러다 끌었어. 내가 보기에 광수 오빠랑 혜찬이랑 같이 가고 있어요. 맞아. 그리고 그쪽에 못 오게 하려고. 많이 가고 많은 것처럼 한 거야. 오빠 어디로 가실 거예요? 오빠 사실 오빠 느낌으로는 LA에서 스테이크 아니에요? 난 갈래. LA 날씨 스테이크. 난 여기 괜찮을 것 같아. 오빠 아, 사시는 그래? 데를 일단 얹혀서. 봐봐, 쿨하게 너가 해라고 말 안 해. 오빠가 내주시는 거야, 택시. 그럼! 아이, 그럼 나. 아니, 그런 스타일 아니야. 너무 좋다. 어? 못 가, 이제 못 가. 이제 못 가, 이제 못 움직여. 아니, 난 몰라, 나는 그냥. 뭐. 쫓아내야 돼. 진심 미안해요. 어? 어쩔 수 없어, 진짜로요. 나가. 나가. 너 왜 하냐, 너? 아니, 김치찜으로 간다 그랬잖아. 그리고 너. 아니, 김치찜으로 갔는데. 아니, 다 좋아. 다 좋은데 너 안 줘봐. 아니, 다 좋은데 나 안 줘봐. 한 2분 후에 갑자기 깜깜해졌다가 눈 뜨면 저 잔디에 혼자 이렇게 잔디에 혼자 이렇게 잔디 못하게 해서 여기 셋 거기 셋이다. 그럼 우리야 100만 원이야? 우리 100만 원이야. 아, 근데 나는 어떻게 갈 데가 없었어. 원가인 각 10만 원 지불 후 식사하시면 됩니다. 야, 누가 있다, 누가 하나 있다. 야. 내 비밀스러운 버릇은? 말할 수 없는 내 비밀스러운 버릇은? 광고! 질문, 질문. 말할 수 없는. 사랑의 주유소! 사랑의 주유소? 사랑의 주유소? 뭘 주유해? 나와. 야, 웃기다. 사랑의 주유소 웃기다. 사랑을 계속 넣어주는 거야. 이거 노래 나오겠다. 사랑의 주유소. 사랑의 꿀이 부릅니다. 사랑의 주유소! 힘이 없을 땐 경유 한 방. 망야, 망야. 힘이 없을 땐 경유 한 방. 망야, 망야. 나주세요. 좀 이상해. 아, 조미 나 쫓아다니는 것도 좀 이상했고, 오늘. 아니, 조미, 또 내가 오늘 해준 게 있는데 나한테는 해겠지. 돌아가고 싶은 나이는. 아... 형 얘기 아니에요. 정답도 아니에요. 조미, 선미한테 보기에 들어갔네요. 비슷합니다. 정답! 정답! 발렌타인 데이 때 고백 받고 싶은 여자는? 와! 아, 발렌타인 데이야? 와! 필요한 것 같아. 혹시 거의 90% 맞췄어. 정답! 혼자 여행 갔을 때 가장 필요한 것. 나 진짜 아니야, 오늘. 야, 뜯어봐. 나 진짜 아니야. 잘했네? 아니, 네가 그래서 와, 아버지가 주방이니? 그래도 확실해질 것 같아. 아, 어떡하지? 수민아, 긴장하지 말고. 오빠, 잘해. 저 아니에요, 진짜. 그러니까, 수민아, 긴장하지 말고. 와, 나 진짜 미안해. 마지막으로 드림 밝힐 수 있는 최종 미션은 너의 정체는 레스입니다. 네. 결정적 힌트가 많이 아웃시킨 다음 아버지를 아웃시켜야 돈이 많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. 아버지가 자녀들에 의해 아웃될 경우, 자녀팀 승, 자녀가 자녀를 잘못 아웃시킬 경우, 둘 다 아웃되면. 네, 이방인 조심해야겠네. 자, 이방인과 시에 600만원 독시 장소로 이동한 뒤에 레이스를 시작합니다. 렛츠고. 네. 와, 오늘 진짜 모르겠다. 너 왜 눈치 봐? 너 왜 눈치 봐? 어? 이방인일 수도 있어. 누가? 중국 오빠. 내가? 이방인일 수도 있어. 누가? 중국 오빠. 내가? 너. 너. 너 왜 나를 이방인으로 넣을 수 있다 그러는 거야? 이 말이 나한테 너무 결정적인. 아버지가 이방인을 전학하면? 잠깐만. 아니에요, 오빠.
이 말이 나한테 너무 결정적인 심적으로. 잠깐만. 아니에요. 어? 아니야? 아니라니까요. 진짜로? 이종국 씨가 자녀 전소민 씨의 이름표를 뜯었으므로 두 분 모두 아웃입니다. 우리 남매예요. 아웃입니다. 우리 남매예요. 오빠. 넌 왜 그런 힌트를 왜 줬어, 지금한테? 아니, 언니는 이방인이 아니니까 같이 찾으려고 아빠를. 아니, 그 S 그거 왜 한 거야, 그러면? 그 힌트 받았다니까요, 지금. 진짜 성룡, 네. 성룡 S라고. 근데 성준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이름의 S가 들어가네. 언니 원래 깜빡깜빡하잖아요. 아버지 정신은 독립운동가. 저도 마음이 따뜻해지네요. 나한테 울컥했어요.